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14번째 패턴은요. You don't have to 라는 표현인데요. You don't have to 를 배우기 전에 계속해서 부정문이 나오고 있는데 don't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you have to가 되죠. have to는 어떤 의미인가요? must와 같은 의미인데요. 조동사죠. 조동사. 조동사는요. 당연히 그 뒤에 동사가 있겠죠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조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 조수 할 때 그 조자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이해한다면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 앞에 조동사가 있는 거죠. 영어에는 두 개의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. 동사 하나 있으면 그 앞에는 조동사가 붙게 됩니다. 그래서 must 플러스 어떤 행동 아무거나 제일 쉬운 거 go 이렇게 하면요. go는 그냥 가다죠. must go 하면 가야만 해라는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. go라는 동사에 must가 붙어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말할 수 있게 됐죠. have to 똑같습니다. have to go 하면 가야만 해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.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. 자 have to go는 이해하기 쉽지만 don't가 붙였어요. 자 그러면 이 don't는 부정인데 don't가 부정하고 있는 내용은 자 1번 have to를 부정하고 있다. 2번 go를 부정하고 있다.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 만약에 go를 부정하고 있다면 너는 해야만 하는 건 틀림없어. 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? 안 가는 걸 해야 돼. 가지마. 금지의 의미가 되겠죠. 금지의 의미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얘는 정말 금지의 의미입니까? 그렇지 않죠. 왜 그렇지 않느냐?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don't가 부정하고 싶은 놈이 얘라면 왜 여기가 있어? 에? 얘를 부정하고 싶으니까 여기 있겠지.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. A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. 그럼 여러분 어디가 있을 거예요? A 옆에 가 있겠지. 나는 A를 사랑하니까 B 옆에 가 있어. 그건 말이 안 되잖아. 말이. 그렇죠? 그래서 don't have to 하면요. 해야 되는 건 아니다. 그 의무는 아니다. 의무가 아니면 뭡니까? 의무가 아니면 금지인가요? 의무가 아니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맘대로 해. 자유가 되죠. 자유. 자유. 선택이라고 할까요? 다시 말해서 필수는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게 don't have to입니다. Don't have to.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이런 의미죠. 이를테면 비가 오니까 파티를 하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야 그건 플라스틱 의자잖아. 원래 비 맞아도 되는 거야. 그렇게 안 해도 돼. You don't have to do that. Don't have to. 라는 표현의 용법이죠.